아까부터 얘기 부탁한다는 걸 잊어버렸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너무 듣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안 올린다고 아주 참 귀찮아요. 사실 저런 게. 근데 안 올린다고 하도 그래서 또 누가 알아 또 이거 허벌라이 또 보고서 나한테 또 연락 올지. 저는 리크루팅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보자 병이 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믿어라 그러면 막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지르지 않았대요. 그냥 힘을 빼. 왜 힘을 빼야 되냐면 우리가 영이 됐잖아요. 자, 영이 됐다라는 거 제가 조금 잠깐 이해해 주실게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는 거 어디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옛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난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 아주 지겨운 이 모든 그 저주의 그 노선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어? 근데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난 건데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뭘로 태어났고 어디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기가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 이거.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났어.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어? 개자식이지. 아이 죄송합니다. 그잖아.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야? 영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자식은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혼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혼에 따라 살아. 내가 배운 교육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런 걸로 사는 게 우리는 그게 옛사람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새 사람으로 새 사람 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영의 나라로 들어온 거야. 우리가 킹덤은 영의 나라 안에 온 거라고. 거기는 영의 컬처가 있고 영의 문화가 있고 영의 법이 있어. 자, 영의 법은 뭐야? 생명의 법. 그러니까 이 사망과 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인에 있을 때는 모든 아픈 거 뭐 이런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당연히 만유의 인력 법칙처럼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그 라인에 있으면. 근데 우리가 여기 옮기기만 해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베니핏을 얻듯이 그냥 우리가 이 영의 나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살면 영의 나라의 베니핏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법이니까. 그냥 생명과 사망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고 안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 생명은 어디 있어? 생명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이 있고 생명의 법이 나타나는 건데 생명의 법은 뭐예요? 당연히 치유, 마귀 없고 거기에 귀신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관계의 회복이 있고 돈이 있고 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가난하지 않아 얘들아. 근데 내가 일부러 가난해진 건 너희를 부욕해 함이야. 딱 말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가난이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거야. 자, 예수님이 여러분 되게 가난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난했는데 가난을 선택하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분 사실 부자였어요. 여러분 왜 내가 그걸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사역은 상당히 부자 사역이에요. 왜냐면 그 어카운터 그거를 쓸 정도야. 아, 전문적인 가로 유다를 아주 어카운터가 쫓아다니잖아. 돈 관리하는 돈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 돈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쓸 수밖에 없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너무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그분이 가난해진 거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우리가 자꾸 이게 종교의 이게 의식이 있어서 주님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거 아니야. 그분은 부자일 수 있는데 그냥 나눠 줬으니까. 뭐 여러분도 부자인데 여러분이 가난하게 선택하면 괜찮아 그럼. 근데 부자로 살면서 또 나눠준다면 더 좋지. 더 좋잖아. 왜 더 좋은 걸 선택하죠 여러분. 근데 뭐 그게 쓸데없이 사치하면 살리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저기 누구냐 김미진 간사님 그분은 엄청 부자잖아. 근데 자기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적당한
편안하게 그냥 사시잖아. 그렇다고 그분이 엄청 가난한 줄 알아. 술차 다 쓰시고 옷도 공공적으로 쓰고 다니면서 풍성하게 사시잖아. 근데 엄청 90% 쓰시잖아.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여러분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집 더 큰 거 사고 누리고 차 큰 거 살려고 지금 여러분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리팀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좀 바깥 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글로리팀의 속성을 아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팀을 알기 때문에 속성을 이름을 넣고 예, 그렇지 않으면 전 죽어도 안 돼요. 우리 남편 아직도 좀 반대하는데 저를 오해해서 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의 나라에 들어온 거. 영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영이고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다면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혼의 생각으로 따라 살았지만 지금은 영의 사람을 따라 사는 거야. 제가 쉽게 얘기하면 물을 바꿀 때 제 이 생각으로는 이 물이 한 잔이 바뀐 것까지는 제 영으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나는 이 물을 매일 먹고 싶어요 할 때 내가 이 물을 우물이나 수도가에 이렇게 부었을 때 이 전체가 바뀐다라는 게 이 여기 혼에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절대 안 되지. 내가 교육받은 건 이거 아니니까. 근데 순종. 여러분들도 자꾸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영의 생각에서는 이상하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물 바꿨다 그럴 때 이분들이 나 매일매일 이 물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선교사님 바쁜데 어떻게 맨날 기도받을 수도 없고 이랬을 때 제가 갑자기 영의 생각이 탁 드는 게 그래? 그럼 이 물도 주님이 한 거고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이 물을 갖다가 믿음으로 수도가에다 뚝 붙든가 우물가에 부으면 다 바뀌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영의 생각을 따라서 말했을 때 이분들도 영의 생각으로 믿고 신종하고 부었을 때 다 바뀌었잖아. 근데 왜 바뀌었는지 안 믿었어 내가. 왜? 아직도 혼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그걸 해결시켰어. 제가 그래서 인도하고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지금 해결을 많이 하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물 바뀐 것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고 필리핀을 갔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계시냐면 이분이 제가 인도에 올려놓은 그거 수돗물이 다 바뀌었다라는 걸 보고 여러분 조금만 이따가 돌려주세요. 수돗물이 다 바뀌었다는 걸 보고 자기네들도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했더니 이물이 바뀌었다라면서 수돗물에다 보더니 수돗물 바뀌었다고 마시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사진 옛날에 보여준 거 있죠? 막 물 나눠주고 힐링 워터 해갖고 나눠준 거 여러분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분이 이 강에 이 치골에 아주 가는데 제일 가난한 동네래요. 여기는 수도도 없고 물도 우물도 없는 동네야. 근데 이 물가에서 물을 여기서 빨래를 하고 이 물 갖다가 이제 일하는 걸로 쓰는데 물길로는 한 30분 가야 되고 이런 동네인데 여기에 가갖고 이 강가 옆에 조금 파서 우물처럼 파서 이렇게 기도해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소리 들었을 때 믿었을까요? 물론 안 믿었죠. 물론 안. 왜냐하면 인도처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해 이게 나한테 너무 바뀌다. 그래서 제가 그분 수돗물 마셔보고 확인하고 여기부터 데려가달라고 멀리 덜컥덜컥 해갖고 찾아서 여기 가서 여러분 제가 찍었습니다. 보세요. 오팔로 또 미국 You think of it? It used to be Islamic name, even the digging is the, here. It used to be the same color. But after we paid this river, when they dug,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파서 맛이 길어다가 마시고 있는 상태야. 그분이 기도해서 그걸 제가 안 믿었다는 거. 제가 이제 와본 거에 이제 파인 게 있는데 있고 얘네들 좀 마시고 있는지 그럼 사람들한테 너희들 진짜 입을 마셔 마신대. This water, you see how clean? It's not like 이 물을 저쪽에서 판 데서 길어온 거예요. 몇 군데 떠왔어요. 몇 군데 사람이 마시려면 한 군데 가진 않으니까 여기저기 몇 군데 가서 이 물을 딴 데서 가져온 거예요. It's impossible to come to the clean water when it's just digging a little bit. It's not really deep. 말이 돼요. 이렇게 얇게 봤는데 it used to be that kind of bad water, isn't it? 깊은 곳에 닿은 게 아니라 even though you guys digging like this 근데 요 물이 바뀌니까 색깔도 틀려요. It used to be like that. Hey, Pastoria! 똑같이 틀려보잖아요. 봐봐요. Before he prayed 지금 목사님한테 우리가 내가 이 물을 구원하기 전에 이 물을 저렇게 덜어버렸냐 기도하면서 확인되셨냐? I want to ask you 이분인 거예요. 우리 사장님한테 사실은 물어
So they are saying, "Oh Lord, in the place of unity, because sometimes we need recurse of tables, stones, and things." So that's why they dig. So the same water. You cannot drink. 우리의 DNA를 생각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잘 믿는지. 여보, 빠깐 보나 보 메뉴 메뉴 나 잡아. So. D. Diarrhea. Diarrhea. Stomach pain. Stomach pain. So. 마이크 드릴까? 어디가 아파요? 아토피. 아토피 때 가려운 게 어디? 이 가려워요. 지금 현재도 가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죠? 아, 지금은 한 뭐 5 정도 됩니다. 그럼 한 4, 5. 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저번에 내가 그 파동이라는 거 가르쳤죠? 자신감을 가졌을 때 파동의 넘버와 그냥 추뼛추뼛할 때 파동의 넘버는 틀리게 이분한테 나가요. 그렇게 틀리게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 자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을 때 파동의 숫자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게 분자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근데 약한 믿음 건성 분자가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잘 효율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분 그리고 받아들이는 분이 또 되게 중요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파동의 숫자가 같아져야 공명을 해. 이분은 지금 출처라서 10인데 이분은 오면 공명이 안 돼. 그러면 잘 안 일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할 일은 뭐냐면 마음을 확 여는 건데 열때 열으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러분. 힘을 빼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는 영이 강하고 혼은 약한 거잖아. 근데 혼이 강하면 이게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야 할 현상들 우리가 생명의 영의 그 법안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왜? 혼이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혼의 힘을 빼라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각의 힘을 빼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의지의 힘도 빼라 날려고도 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몸의 힘도 빼라. 세 가지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뭐 바닷가에 누워있다거나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릴렉스한 상태 뭐 날려고도 하지 말고 아무 무거운 상태 이런 상 편안한 상태를 이렇게 해서 힘을 빼면 그때 영이 해방이 쉽게 돼요. 또 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을 빼게 도와주는 그런 권유를 하세요. 자, 제가 지금 행걸로 지금 치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할 때 제가 잘못하면 제가 고쳐드리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와주는 아토피는 온전하게 다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이미 너 나았음을 선포하셨다. 우리 주의 승직이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너는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라. 주께서 명령하신다. 아토피는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명령하신다. 아토피는 이 자매에게서 어떠한 고난도 없으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다. 너는 당장 떠날지어다. 아멘. 온전하게 선포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온전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아멘. 피는 깨끗하여 될지어다. 아멘. 모든 구석구석에 가려움증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오래 한 처음부터 하지 말고 1분. 1분 정도 하고 체크하세요. 체크할 때 이렇게 체크하세요. 다 나, 어떻게 났어? 이러지 마시고요. 보통 처음부터 잘 안 하니까 무슨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뜨거운 기라든가 뭐 차가운 기라든가 어떤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뭐 느낌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느낌이 있었나요? 네, 살짝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딸딱 뜨거워지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이거 들으면 위로가 되죠. 이분도 믿음이 생겨.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왜 내가 기도를 오래 하라고 안 하면 오래 하면 뭔 일이 벌써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잘 몰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